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페어먼트 호텔. 여기 그 향기 나요. 데이 2. 스타벅스에 왔는데 옆에 구찌가 있어요. 새싹 보리순. 여기는 난징, 여기가 난징 똥루 광장. 난징 똥루. 여기 애플 매장이 보일 거예요, 곧. 여기 애플 매장. 애플 매장이 보입니다. 애플. 여기서 나도 스피닝을 하고 싶다. 자, 이제 그러면 걸어서 스타벅스 리저브를 갈 건데 걷는데 30분 걸린대요. 아침이니까 운동을 안 했으니까 걸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걸어갈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목이 지금 막 갔어요, 완전히. 여기 지금 이 카메라가 여기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래, 정신도 없어. 이건 뭘까? 이건 뭐지? 이거 기차 같은 거. 이게 여기 무슨 그 명동 번화가 같은데, 여기 저기에 태극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그룹별로. 그럼 한번 잘 걸어가 보겠습니다. 간다. 배터리가 없으니까 가서 찍을게요. 아니, 가다가 도중에 또 좋은 데 있으면 또 키고. 안녕. 와, 걷고 있는데 나이키가, 이게 지금 다 나이키야, 나이키. 지금 저쪽에 사람들이 엄청 줄 서 있어요. 바잉하는 사람인가? 바잉. A few moments later. 오감자 허니버터 맛이 있어요. 꿀맛, 꿀맛. 이거 먹어볼까? 얘는 꼬깔콘 토마토. 이것도 치토스에서 나온 꼬깔콘 페퍼 맛. 눈맛땡. 진짜 맛있다. 20 minutes later. 여기는 그 유명한 로스터리 스타벅스. 가봅시다. 여기 원래 사람 엄청 많은데 지금 아침이라 줄을 안 쓴대요. 가볼게요. 오. 여기가 그 사람들이 막 직구한다는 굿즈도 팔고. 우와, 대박이야, 여기. 이거, 그 유명한 이거. 스탠리. 와, 나 이제 여기서 눈 돌아가겠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저기, 빵집도 있고, 뭐, 배터리가 없어. 오, 진짜 겁난 거.
좋아하는 빵은 저런 시골빵 같은 거. 여기는 2층 티바나 매장. 와, 되게 많다. 결국 하나 질렀습니다. 이거. One hour later. 점심으로는 과일로. 옆에 비비고가 있는데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비비고에 비비콘이 있어. 대박 신기해, 대박. 망고. 이게 56.3 위안이면은 아, 8,000원에 금자몽을 먹고 있네. 여기는 TNG판이라는 곳인데 지금 잡단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잡화점도 되게 많고 가다가 보면은 뭔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어딜 봐서 스틱하지? 와, 밤 야경이 너무 예뻐. 여기 횡단보도가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빛이 있다가 초록불 되면 이거 초록색으로 바뀐다? 요? 저렇게 저기는 초록불이라 초록색으로 되고요. 여기는 빨간불이라 빨간색이 되고 있어. 네, 야경을 보러 가볼까요? 지금 야경 보러 나왔는데 밖에 동방명주 보이고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짠 짠. Later. 여행을 오셨을 때 헬스장을 안 가고 호텔에서 운동을 하는 방법. 사실 여기는